조경과 구둘장입니다. 오늘은 생초보, 생초보가 전지할 때 기준이 뭔지 아주 아주 단순하면서 완전 생의 생초보들을 위한 전지입니다. 전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나무는 기본적으로 자를 때 한 6-7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불쑥불쑥 올라가는 도장지를 잘라준다. 그리고 안쪽으로 치고 드는 중심이 있으면 중심 쪽으로 들어가는, 안으로 들어가는,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가지 안지를 잘라준다. 그 다음에 병행지 두 개가 같이 나가는 거를 둘 중에 하나를 잘라줘야 된다. 그리고 병등 가지, 그리고 복잡한 가지, 적기를 막 오미 있어가지고 햇볕길을 막고 바람길을 막는 이런 거를 정리해준다. 이건 아주 기본적입니다. 요거의 기본인데 아주 초보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수형. 수형을 만들기 위해서 뭘 잘라줘야 되냐, 어떻게 잘라줘야 되냐. 자, 가까이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면은 기준점을 잡아줘요. 제일 중요한 게 기준점입니다. 수형을 갖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은 뭐냐면 물리적인 중심점, 그러면서도 시각적인 중심점입니다. 자, 중심점이 어디죠? 여기서. 여기 가까이 한번 보세요. 여기는 원래 여기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지가. 근데 주지가 벌레가 먹거나 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시각적인 중심점, 물리적인 중심점이 어디냐? 여기 봐서 어디가 제일 높아요? 이게 제일 높잖아요. 이게 중심이 되느냐? 이게 제일 높아요. 이게 중심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걸 얘기 안 했네요. 자, 전지할 때는요. 내가 이게 완성목 다 컸을 때 얼마까지 키를 키우고 얼마까지 빵을 주느냐? 그걸 미리 정해야 됩니다. 이게 완성목의 80% 최소한 60% 넘어야 전지를 해야 돼요. 그 전에는 이게 다 희생지입니다. 희생지. 희생지가 뭐냐면 이게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밑에 빵 이 굵기를 키워주는 건 바로 잎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어린 걸 갖다가 아직까지 10%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막 잘라버리면은 빵이 안 굵어져요. 그러면 이 나무가 크는데 굉장히 큰 지장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60% 이상, 완성목이 만약에 10m 같으면 6m 이상 자랐을 때, 만약에 완성목이 5m 같으면 60%, 3m 이상 자랐을 때 첫 전지를 해줘야 돼요. 첫 전지는 뭐예요? 수형전지입니다. 자, 수형전지 좀 해볼게요. 여기서 기준점을 잡는 거죠. 첫 번째가. 여기서 기준점은 어디냐? 자, 이래 보시면은 저는 기준점을 여기를 잡았습니다. 바로 이게 기준점입니다. 그럼 요거는 손을 안 댈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거보다 낮게, 그러면서도 무게 중심을 잡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기준점이라면은 이까지는 어떻게 되죠? 높잖아요. 그럼 어디서 잘라야죠? 여기서 자른다? 됩니까? 높이가 이거보다 이게 더 높은데요? 그러면 가까이 해보시죠. 이 두 개의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기준점이기 때문에 기준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를 잘라줍니다. 그러면 전지는 기본적으로 기준점을 잡고 나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큰 가지부터 시작해서 자른다. 자,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니까 뺑 돌아가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지 같은 거 어때요? 요 가지 같은 경우는 전지는 굵은 가지를 자르는 겁니다. 세력이 좋은 왕성한 가지를 잘라줘요. 요렇게. 요건 안으로 들어갔지만 놔둡니다. 자, 너무 세게 자르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럼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래 돌면은 바로 일로 오겠죠.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남겨둬야 될 때가 높이가 어디고 이 바깥으로 거리가 어딘지. 자, 바깥으로 거리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대충적으로. 전체적으로 확확 튀 나오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크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 위에서부터 아래라 그랬죠? 그러면 이 가지는 어떻게 해요? 이 가지는 너무 높고 세력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여기를 잘라가지고 여기서 바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높이를 이래 보면은 한 이쯤 잘라 정도. 자, 가까이 와보시죠. 그러고 여기서는 어디를 잘라주느냐? 이거는 지금 현재 겹쳐 있어요. 이렇게 겹쳐 있죠.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해야 됩니다.
세력이 더 센 게였던 거다. 이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가까이 한 번, 이쪽으로. 보이는 게. 여기를 잘라가지고, 요 하나, 둘, 셋, 네 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력이 좋고 안쪽으로 하는 걸 자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세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요거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럼 요 세 개가 남죠. 그럼 요건 요대로 둡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이 길이를 봤을 때, 길이를 봤을 때, 여기는 지금 현재 이 잎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도 여기서 가지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가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이면은 이 정도 맞춰주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높아요. 세력이 기준점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거.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개 있잖아요. 그럼 안쪽으로 치는 가지, 굵은 가지. 우리가 보통 세 개, 네 개를 놔두는데 이 상태에서는 너무 세력이 좋은 가지는 잘라줍니다. 안쪽으로 갖고 세력이 너무 좋고. 그리고 요거는 전체적으로 바깥의 길이, 전체적으로 높이 맞추기 위해서 제일 큰 가지를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또 돌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에서는 이거는 너무 높아요. 그러면 여기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쪽으로 치우쳤잖아. 안쪽으로. 그리고 이거 가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굵어요. 그러면 둘, 넷,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정리해줍니다. 굵은 거 두 개를. 요거 하고, 요거 하고. 그러면 요 굵기가 비슷한 게 세 개 남죠?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높이가 높이로 봤을 때는 자 요걸 잘라줍니다. 그러고 다시 요것도 가운데 거 세력 제일 좋은 놈을 잘라줍니다. 요 세 가지가 남잖아요. 그러고 다시 옆으로 돌아갑니다. 옆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기준점인데 기준점보다 이게 더 높아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잘라야 되겠죠. 그러고 여기 가까이 와보죠.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자르고 세 개를 남길 겁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굵은 거 세 개를 남기고 굵은 거 두 개를 잘라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봅니다. 보면 어때요? 요 같은 경우 치우쳤고 치우쳤고 일단은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두 개를 정리하고 한번 봅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옆으로 돌아가고. 이게 만약에 세력이 너무 세잖아요. 여기를 봤을 때, 딴 것보다 세력이 너무 세죠? 세면은 끝을 잘라줍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그러면 높이가 비슷한가요? 높이가 여기 높다. 이러면 여기를 잘라줍니다. 끝이 높이를 맞춰라. 여기도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기준점이 요겁니다. 요거 요거보다 더 높잖아요. 더 높으면 여기를 잘라야 되겠습니까? 여기를 잘라야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여기는 여기를 잘라서는 안 됩니다. 여기를 잘라도 저거보다 이게 더 높아요. 세력이 더 좋다는 거.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낮춰줍니다. 그러고 나서 개별적으로 정리를 해주죠. 그럼 여기서는 요 정도 정리해주고 요 정도 정리해주고 자, 그러고 나면은 요 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여기면은 요 안에서부터 정리할게요. 요거는 요렇게 정리해주고 요렇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높이를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요쪽으로 왔을 때 여기서는 가운데 세력, 요 중에 세력이 가장 좋은 놈, 그리고 위로 솟은 놈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요거도 위로 솟은 놈. 그럼 세 개를 남겼어요. 난 보통 세 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요거 와서도 높이가 기준이 어때요? 비슷하죠?
그러면 여기도 가운데 세력이 좋은 놈, 그리고 위로 솟은 놈, 그리고 세 개를 남깁니다. 그런데 높이가 저거보다 높잖아요. 높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으면은 잘라줘야 된다, 이렇게. 자, 또 돌아갈게요. 요 왔습니다. 요 왔으면 기준점이 요거죠. 기준점이 요거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잘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왔을 때 요거 가운데 있는 놈. 요거 가운데 보이는 게 세력이 제일 센 놈. 잘라주고, 그 다음에 세력이 좀 센 놈을 잘라주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둘락하기 너무 셉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높이를 맞춰가지고, 자, 높이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세력을 맞춰줍니다. 자, 그럼 일로 돌아오죠? 돌아오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안쪽. 여기 둘, 넷, 여섯 개가 있는데, 지나치게 세력이 좋은 놈, 지나치게 세력이 나쁜 놈, 나머지 네 개 비슷하잖아요. 그럼 네 개를 살려놓고, 나머지 두 개를 이렇게 네 개를 남겨둡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안에서 바깥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지금 이제 막 겹쳐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열을 다 따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잎을 몇 개를 놔두더라도 이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없앨 때는 없앨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하고 여기하고 겹쳤잖아요. 겹쳤는데 이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원칙적으로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바람길을 틔울 수가 있죠.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요걸 갖다가 없애도 되고 놔둬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잎 몇 개만 요리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잖아요. 가지가 여기 왔을 때 요 밑에 뭐가 있으면 요걸 잘라 줘야 됩니다. 근데 요 밑에 뭐가 없잖아요. 요 밑에 뭐가 없어요. 없으면 요거를 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둘 넷 다섯 개잖아요.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잡을 수가 없으니까 작은 거를 잡고 큰 거를 이렇게 해서 정리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로 왔을 때 그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오면은 원래는 이 가지는 잡아줘야 돼요.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이쪽입니다. 이쪽 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예초를 제때 안 해줘가 밑에 풀들이 자라면서 밑에들 다 죽었습니다. 그럼 죽은 가지들을 다 잘라볼게요. 죽은 가지들을 이렇게 자르고 나면은 어때요? 허전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죽었습니다. 여기도 다 죽었어요. 이렇게 자르고 나면은 여기가 휑하니 비죠. 여기가 휑하니 비니까 이걸 갖다가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요쪽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나중에 커가지고 여기를 잡을 때까지 희생지로 놔두고, 나중에 혹시 이거를 이 가지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보험으로 놔두는 거지, 이거는 계속 놔둔 건 아니고요. 요렇게 지금 현재 상태는 둔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죽은 가지는 잘라야 되죠. 그리고 안쪽에서 나가는 가지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리죠. 잎을 한 개든 두 개를 놔두든 이렇게 살려준다. 요것도 다 잡아도 되지만 요게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잡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희생지로 둔다. 요 끝만 정리해가지고 복잡지 않도록 요래가 나중에 잘라도 되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여기서 보면은 복잡잖아요. 복잡죠. 복잡은 내 오사지 죽은 가지는 다 잘라줍니다. 그럼 여기 복잡잖아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가지를 살려주는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가 많으면 잘라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없습니다. 여기 텅빈색이 굉장해요. 그러면 이거를 자르지 말고 요렇게 요렇게 자르죠. 그러면 요를 놨다 가지고 여기를 나중에 복잡하면 자르면 됩니다. 지금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도 고사지는 무조건 잘라줍니다. 잎이 없으면은 나무는 더 이상 자르지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여기 요런 데가 문제가 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위에 복잡잖아요. 요때는 요거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요 아래로 막 치고 있잖아요. 복잡죠? 복잡더라도 요는 자를 수가 없네요. 요건 나가야 됩니다. 모든 거는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 여기서 이 두 개가 평행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라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현재로는 자르면 안 됩니다. 둘 다 살려줍니다. 둘 다 살려주는데 여기는 위로 가가지고 너무 위에 간섭이 크니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위로 너무 치고 올라가지고 간섭이 되지만 잎이 있으니까 요 자르면 여기서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봤을 때 여기도 푹 꺼지네요. 푹. 너무 푹 꺼지죠. 푹 꺼질 때는 여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요래가지고 두고 살려두고. 여기 같은 경우도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면 살려주고 전체적으로 바깥에 아웃사이드 라인을 잡아주는 거죠. 여기서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으면은 요 정도에서 더 이상 쫙 나오길 못하게 여기를 잘라주고 여기를 키를 못 크게로 잘라주고 그 다음 여기서는 아래우 간섭하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잘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 솟은거 잘라줘요. 그리고 이건 너무 길기 때문에 복잡하게 잘라주고 자, 여기도 복잡하기 때문에 잘라주고 이렇게 그러면 요것도 살리고 요것도 살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풍성해지면 그때 돼가지고 복잡한 걸 자르면 된다. 여기는 어떻게 요 막 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걸 정리해주고 그리고 여기도 디테일하게 하자면은 울로 솟은 가지 굵은 가지 두 개를 잘라줍니다. 자, 여기도 위로 솟은 가지 병든 가지 그리고 안으로 솟은 가지 여는 지금 이제 어불리가지고 간섭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라보면 이 쑥대가 부리잖아요. 쪽으로. 그러니까 그래 뭐 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건 너무 키가 크잖아요. 키 클 때는 줄여준다. 자, 이것도 너무 키가 크고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자, 요 가면서 다시 여기 한번 여기 보시면은 요 어디 복잡잖아요. 안쪽으로 꽉 복잡죠. 요거는 잘라주고 여기는 여기도 복잡죠. 그러면 가운데가 잘라주고 위로 솟은 거 잘라주고 요거가 세력이 너무 세요. 좀 낮춰주고 요걸 세력을 잡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허전하기 때문에 요 그대로 놔두는 거죠. 여긴 너무 허전하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놔두는 거죠. 요 밑에요. 밑에도 지금 현재 앞뒤로 다 지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너무 강한 거를 세력이 강한 거를 잘라주고 그 다음에 너무 위로 솟은 것도 잘라주고 안쪽으로도 정리해주고 자 여기서 정리해주고 요 전체적으로 맞춰줍니다. 이게 너무 삐죽하게 티나도 안 되거든요. 자 여기서 둘, 넷, 다섯 개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 솟은 가지 세력 좋은 가지 잘라주고 요 상태에서는 옆에 가고 높이하고 세력을 봅니다. 옆에 가고 옆에 가고 높이하고 세력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놔둡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세력이 높다면은 잘라서 정리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 기준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요래 내려오죠. 내려오면 여기는 높이가 요보다 좀 낮아야 됩니다. 요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 위로 솟은 가지 그리고 세력 좋은 가지 그리고 세력 좋은 가지 그리고 요것도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키가 너무 커요.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가운데를 잘라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줍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도 조그만 가지가 있잖아요. 요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잡았습니다. 그러고야 전체적으로 높이가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여기 같은 경우 안으로 솟은 안으로 들어간 가지, 그리고 위로 솟은 가지, 세력 강한 가지 잘라주고, 이 상태에서 높이를 봐가지고 내가 잘라야 된다. 그러면 이 높이를 봐가지고 세력을 봐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요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가지하고 이 가지가 같이 갑니다. 이 가지하고 이 가지가 평행주로 같이 가죠. 그러면은 세력이 너무 약하면서 여기다 막 하면 복잡잖아요. 그러면 쏙지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 차라리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하고 목대하고 굵기 자체가 차이 너무 나잖아요.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있는데 이거를 여기 잘라줘 보면 여기 가운데가 텅 비버립니다. 그래야 되는데 요도 잎을 몇 개 두고 잘라주고, 요게도 잎을 몇 개를 두고 잘라주고, 여기도 잎을 몇 개 두고 잘라주고, 요렇게. 그러면서 요걸 없애지 말고 여기 위로 솟은 가지, 그리고 세력 좋은 가지, 그리고 요건 높기 때문에 정리를 요렇게 해줍니다. 요렇게. 자, 그리고 여기 안에 한번 보세요. 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막 복잡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살았는데 잎이 있어야 되는데 잎이 없는. 요대를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살려주는 게 좋은데, 요렇게. 그리고 여기도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복잡잖아요, 가지들이. 이런, 여 같이 막 어울려 있잖아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정리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현재 평행지로 가고 있습니다. 평행지를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해 주느냐 마느냐를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여도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어딘가는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어딘가는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근데 어떤 거를 정리하느냐, 그게 바로 전지하는 기술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요 상태에서 잎이 많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잎이 없기 때문에 요게는 여기쯤 잘라줍니다. 이렇게 여기서 계단식으로 정리해 줍니다. 여기를 잘라주고 요 전체 길이를 맞춰서 잘라주고, 자, 여기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너무 세력이 세기 때문에 잘라줍니다.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는 전체 길이, 중심에서부터 전체 길이를 봐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복잡하면 어떤 건가는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를 잘라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잘라보면 여기가 텅 빕니다. 그러지만 이거를 잘라버리면 어때요? 어느 정도 이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자를 것인가, 여기를 자를 것인가, 여기를 자르느냐, 여기를 자르느냐, 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중간에 이게 있으므로 복잡잖아요. 그럼 복잡한 거를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가지들이 있는데, 이 가지가 지자리를 잡고 있는 게 있고, 복잡하게 중간에 낑긴 것들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중간에 낑긴 것들을 정리해 주는 게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막 복잡잖아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길이를 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잎이 밑에 남아있죠. 남아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여기서는 자르면 여기서 새로운 순이 돋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잎이 있는 한 새로운 가지가 돋아납니다. 그런데 세력이 너무 약해요. 원래는 요거 잘라야 되지만 보기가 좀 싫더라도 요거 잘라가지고 내년에 받으면 낮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길이.
요거를 끝을 자르는 기준은 바로 전체적인 아웃라인 길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서부터 이 높이, 이거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맞게 끝에 순을 잘라줍니다. 요도 위로 간 가지 잘라줍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가 하는데, 원래는 두 가지 다 살려야 됩니다. 요 자르고 요 자르다가 계단식으로. 그런데 여 밑에 지금 가지가 있습니다. 여 밑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게 돼요. 중간에 낀 가지죠. 여 지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여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것도 살려줘야 돼요. 그런데 여 밑에 가지가 있어서 낑겼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이때는 과감하게 잘라줘가지고 공간을 확보해준다. 자, 여기. 이쪽으로 가요. 여기서도 일어나오면은 여기에 가지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습니다. 하나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럼 이런 데서는 너무 많이 둘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가지가 온 가지가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복잡한 가지를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쪽으로 있으면서 복잡한 가지를 정리하냐, 안 그러면 이걸 정리하느냐, 어떤 게 낀 게 있는 것 같아요? 낀 가지를 정리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낀 가지는 여기 한 거죠. 여기 두 개가 복잡죠. 그러면 이게 낀 가지가 되죠. 그리고 이게 또 낀 가지가 되죠. 낀 가지를 정리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은 여기서는 또 겹치잖아요. 겹치더라도 요거는 여기 보면 잎이 있죠. 그럼 여기를 자르면 여기서 가지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요 그대로 들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서도 복잡잖아요. 이 전체적으로는 원하지만 여기서 봐서는 굉장히 복잡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래 둘이 가면 복잡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어때요? 복잡죠? 복잡은데 여기를 잡아주느냐? 여기 잡아주면 여기가 허전해집니다.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복잡해가 이걸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잘라가지고 요 가지 두 개를 살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고사지니까 잘라주고. 요 위로 나왔지만 잎이 살아있나? 잎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어느 정도 있으면 나중에 쓸모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일을 대비해서 이래 잘라보면 다시는 여기서 이걸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래 안 자르고 여기서 잎이 있는 선에서 이렇게 남겨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다음에 하시고요. 여기서 여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서 나오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으면 이 세 가지를 다 살려줍니다. 세 가지를 다 살려주는데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를 들으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정리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잎이 있는 한 다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자를 때는 기준점을 저 뒤로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저기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에서부터 거리하고를 봐야 돼요. 기준점에서 균형을 보는 거죠. 기준점에서 균형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요 나무만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자르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데, 저기서부터 거리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한 이쯤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잘라보면 이게 버티지면 죽어요. 세력이 너무 약해요. 원래는 여기를 잘라야 되는데 여기를 자르게 되면 이 가지가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지로 원래는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내년쯤 돼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은 여기에 맞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거 잘라보면 이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기생지로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세력이 없으면 죽거든요. 자, 여기도 순서대로 나오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잘라주고 여기도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세력 좋은 정리해주고, 자, 여기서 들어오면은 여기도 세력 좋은 놈 정리해주고 그리고 위로 솟은 놈들 정리해주고
이렇게 두 단 다 살리죠. 요렇게 살리가 나중에 정리하는 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자, 여기도 전체적으로 높이를 봐서 정리해야 돼요. 높이를. 길이하고 높이를. 그러면 요게 세렉스의 놈. 그리고 안으로 솟은 놈. 세렉이 요 있잖아요. 요 가지 있죠. 여기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하고 둘 중에 세력이 더 강한 가지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는 잘라주고 세 개를 두는데 그 중에서 세력이 요 중에 세력이 너무 세잖아요. 너무 센 거는 세력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 요 같은 경우도 복잡하기 때문에 요 세력을 좀 잡아줍니다. 자, 여기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를 잘라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 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첫 번째 가지죠. 요거를 위에서 잘라야 되느냐 마느냐. 어떤 분들은 잘라봅니다. 하지 마시고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두었다가 나중에 이거하고 복잡해지면 잘라도 되지. 지금 현재는 희생지로 놔뒀다가 보험으로 놔두는 거예요. 보험으로. 그래 여기가 어느 정도 보기에 좋으면 계속 놔두고 너무 이상해지면 잘라도 돼. 내는 데가 잘라도 되거든요. 그리고 요는 가지가 세 개 있는데 세력이 가장 좋은 놈을 정해준다. 여기도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 언밸런스, 밸런스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제일 세력이 센 놈을 잘라준다. 요거는 일단 두겠습니다. 내년에 봐가면서 내년에 자르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봐서 어때요? 너무 높죠? 세력이 너무 크죠? 그러면은 가운데 제일 세력이 좋은 놈을 잘라주고 위로 솟은 놈 잘라주고 나머지는 여기서 받아가지고 내년쯤 정리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럼 전체적으로 어때요? 여기도 한번 보시죠. 여기를 잘라버리면 여기가 완전 허전해집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없애면은 여기가 또 허전해집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조그맣게 두고 여기를 살리려 그러면은 여기 복잡하니까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기가 아까우니까 여기를 잘라가지고 길이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가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중에 어떤 걸 살리느냐. 요거는 더 크게 되면 여하고 부딪힐 수가 있고 여는 너무 낮아가지고 땅바닥에 걸릴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요걸 하지로 보느냐 요걸 하지로 보느냐 아니면 요거를 가운데 있는 가지로 보느냐. 요걸 가운데 있는 가지로 보면 이걸 잘라가지고 이걸 살려야 되죠. 근데 이걸 하지를 보면 처진 가지는 나중에 하면 병충해도 받고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하지로 보기 때문에 잘라주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요거는 복잡하니까 정리해주고.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네 가지가 있는데 가운데까지 잘라주고 여기 이제 길이가 너무 많으면은 잘라주고 그렇지 않으면 살려줍니다. 그 여하에 비해서 지나치게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줍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밑에 있는 가지가 있죠. 여기 하지라고 보면 잘라줘야 되고 하지가 아니라고 보면은 이거를 잘라가지고 요걸 켜야 되죠. 근데 요거를 하지 체진 가지로 봐서 정리를 해줍니다. 자, 여기도 여기를 잘라보면 여기가 공간이 막 비잖아요. 공간이 비겠죠. 이 공간을 채워놓기 위해서 이거를 살려줍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쯤 돼가지고 여기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이게 어떻게 자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잘라보면 이 사이에 평생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 잘라보면 여기가 텅 비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두면은 내년 돼가지고 희생지로 쓰면서 희생지라 그런 거는 저 밑에 빵을 키우기 위해서 광합성을 하는 잎들 그리고 나중에 이거나 이것들이 죽었을 때 보험용으로 쓸 수 있는 가지들 이런 걸 희생지라 그러거든요. 요거는 요 두고 내년쯤 돼가지고 자라는 거 봐가면서 또 그 내년 2, 3년 지나가 자라는 거 봐가면서 없앨 건지 키울 건지 판단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주는 겁니다. 살려줘가지고 내년쯤 돼가지고 요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은
여기 이제 곡도 생기게 되잖아요. 안쪽으로 곡도 생기게 되고 여기에 활성화되면은 그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거를 지금은 정리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생초보 소나무 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요거를 기준으로 전지를 하면 된다. 요거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과 구둘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